자, 굿모닝 보호막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길 가면서 다시 유튜브 찍고 있는데요. 일단 요즘에 많은 분들이 치아보험 쪽으로 연락을 많이 오고 있어요. 일단 치아보험 가입하면 정말 뭐 두세 개 가입하면, 세네 개 가입하면 보험금 그렇게 나오냐.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 보호막 당신이 뭔데 보험금 안 받아주는 보험금도 받아준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영상에 찍히냐, 뭐 그런 얘기 등등.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 보험회사가 약간대로 주는데 약간대로 안 준다고요? 아니면 보험금 안줄때 보호망이 진짜 받아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약관은 맞아요. 정확하게 뭐는 준다, 뭐는 안 준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보험회사는 어떻게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든 안 주려고 하는 게 보험회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든 보험금을 달라, 왜못 주냐 그러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소비자 입장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했는데 보험회사가, 아, 고객님, 이거는 질병코드가 이렇게 나와서 보험금을 못 나옵니다. 이러면, 아, 못 나온가?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 설계사 왜안 나오는데 날 가입시키냐, 아니면 보험회사에 대해 불신이 많이 생기고요. 고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간 설계사나 저처럼 전문가가 있으면 중간에서 아무래도, 아, 이 부분은 왜못 나오냐 그러면서 다시 질병코드를 새로 받아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노하우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 보험사한테 꼭 연락을 주시고요. 저 또한 저한테 가입한 사람들 딱한 명만 빼놓고 다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들였어요. 이거 정말입니다. 거기 때문에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 예, 꼭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전문가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하시라는 거죠. 자, 오늘은 치아보험 이제 필요로 하는 딱뭐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치아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말 그대로 치아 상태가 좋으면 치아보험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 보험금 청구할 어떤 뭐 그런 건더기가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치아 상태가 안 좋아야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텐데, 치아 상태가 좋은 사람은요, 치아보험을 가입해봤자 5년, 10년 묵혀두고 나중에, 아, 내가 치아보험이 정말 필요가 없구나, 이래서 해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5년, 10년 납입한 보험료 얼마나 아깝겠어요. 안 그래요? 그거 차라리 적금 묻고 나중에 이제 치과에 가서 치과 비용을 쓰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치아 상태 좋은 사람들은 치아보험을 가입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치아 상태 안 좋을 때 가입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치아 상태 안 좋은 사람한테 적극 추천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5년이나 10년 전에 크라운이나 브릿지한 사람들, 이분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일단은 크라운 하시는 사람들은 나중에 5년이나 뭐 7, 8년 지나면 이게 빠져요, 저절로. 뭐 씻다가 그런 경우 많이 봤을 거예요. 아니면 크라운 그거 위에 뚜껑을 열면요, 아무래도 많이 썩어 있던가 흔들리던가 냄새 나서 꼭그 치아를 다시 크라운 하던가, 아니면 발치해서 임플란트 한 경우가 대부분 많다는 거죠. 또 브릿지는 잘 아시겠지만 브릿지가 양옆에 거는 거잖아요. 가운데 이제 치아가 없는 분들, 그래서 양쪽에 걸때 나중에 5년이나 10년 지나면 꼭 옆에 양쪽 이가 썩던가 냄새하던가 어떤 문제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치해서 임플란트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전에 뭐 크라운이든 브릿지든 한 사람들은 무조건 치아보험은 준비하셔라. 그래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나머지 세 번째 치아보험을 추천하는 세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신 분이에요. 다른 병원 말고요, 치과 병원에. 왜냐면은 5년 동안은 만약에 치과를 안 갔다 그러면 나중에 꼭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질병, 치아 충치나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병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적어도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스케일링 하잖아요. 근데 스케일링마저 안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치아보험은 꼭 준비를 하셔야 돼요.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은. 그래서 일단 고지사항에도 포함이 안 되긴 하지만 나중에 꼭 병원에 가면은 본인 치아 본인이 대충 알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은 충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세균, 그리고 뭐 브릿지나 아니면 크라운 아니면 임플란트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5년 내에 치과에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은 치아보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치아보험 추천하는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치아 상태 안 좋으신 분들, 두 번째는 오래전에 크라운이나 브릿지 하신 분들, 자, 세 번째는 5년 이내에 치과에 안 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치과 보험이 꼭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이 치과 보험 뭐 하나, 두세 개 정도 있으면 나중에 꼭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납입한 보험료 대비
아무래도 나중에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말고 여러 개 되신다면 두 개, 세 개 가입하시면 더더욱 좋겠죠. 그리고 치아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나중에 뭐 보험금 청구가 나서 보험금을 받잖아요. 그러고 나서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받고 해지하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나중에 그걸 계속 유지하다 보면요, 치아보험료, 일단 치아보험료 냈던 거 그 금액이 나중에 보험금 받은 금액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래서 필히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고 해지하셔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저 보호망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 거고요. 특히 치아보험, 뭐 어린이 보험, 어린이 보험, 수두비 보험, 뭐 건강보험, 유병자 보험, 뭐 건물 화재 보험, 오토바이 보험, 자동차 보험 전부 다 하고 있으니까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딴 유튜버나 블로그 카페도 많이 있겠지만 비교하면 더 머리 아파요. 저 보호망만 믿고요, 한 방에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